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고백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회를 먹어달라고 회 먹방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예전에 1만 명 기념 Q&A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제가 생선 회 같은 거를 잘 못 먹어요.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군 입대 전날 아버지랑 같이 회를 먹고, 그날 속이 뒤집어져서 한 잠도 못 자고 입대를 하고 한 이틀 정도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회를 따로 찾아서 먹지는 않는, 못 먹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영상은 숙성의 배달 전문점 허스키와 함께합니다. 회 광고를 받았습니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자, 그렇습니다. 광고입니다. 사실 이 숙성의 배달 전문점 허스키, 여기서 광고가 들어왔을 때 회를 잘 먹지 않는다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 메일로 답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회 광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말해드렸더니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제가 먹방으로 핫한 유튜버이기 때문에 내가 먹방으로 핫한가? 아무튼 먹어보고 솔직한 평을 해주시면 된다고 라고 얘기를 하셔서 받았습니다. 엄청 푸짐하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말 그대로 회 배달 전문점입니다. 주문을 하자마자 30분 안에 배달을 해준대요. 그래서 배달 가능 지역이 한정이 돼 있긴 합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배달 가능 지역에서는 배달을 해드실 수가 있고, 올해 안에는 서울 전 지역에 배달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쁘네. 아이스팩, 아우, 꽝꽝 얼은 거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연어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사비도 있고요. 여기엔 락교랑 생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엔 쌈장, 그리고 간장도 이렇게, 그리고 초고추장 이렇게 한팩 있고요. 신선한 야채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포장은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맛이죠.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회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맛있다고 얘기를 못 해드릴까봐, 그래갖고 사실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뭐 연어회 일단 그냥 생으로 한번 그냥 먹어봐야겠는데, 맛있어! 맛있다고 얘기를 못 해드릴까봐. 이 탱글탱글하고, 요거 윤기만 봐도, 여러분 딱 그 윤기만 봐도, 왜? 윤기만 봐도 딱 나오잖아요. 이거 신선해요, 여러분. 자, 광어회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회 잘 못 먹어요. 네. 여러분, 진짜로 신선하고 진짜로 탱글탱글해요, 광어. 와, 내가 회를 진작에 먹을 걸 그랬다. 회 잘 못 먹어요. 네. 여러분 아시죠? 씹으면서 부드러움과 약간의 단단함, 오돌도돌함이 같이 느껴지는 이 광어회. 와. 손맛탱. 배달회인데도 바로 오기 때문에 신선해요. 저도 광고 찍는다 그래서 바로 원래 가져다 주시는 시간대랑 비슷하게 맞춰서 갖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 정도 신선함이 유지되면은 진짜 배달 시켜 먹을만 해요. 숭어회. 식감은 1, 2, 3입니다. 단단하기로 따졌을 때 얘는 정말 부드럽고, 그거보단 약간 얘는 강한 느낌이고, 얘는 조금 더 힘이 있는 느낌. 제가 사실 회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하면서 광고를 어떻게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되게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이 싹 사라졌어. 그냥 싹 사라졌어요. 싹 엄청 맛있어 그냥. 아, 회를 진작에 먹고. 간장도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장. 진짜 연어는 입에서 사르르 녹아버려 그냥. 그리고 광어는 연어에 비해서 씹는 맛이 더욱 강해서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숭어는
이 둘의 중간 정도의 식감이지만 약간 향이 얘네보다는 조금 더 생선을 먹는 느낌이 난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비릿한 느낌이 살짝 들어오는데 그게 기분 나쁜 비릿함이 아니고 생선을 먹는다라는 느낌이 난다. 정말 맛있어요. 양도 정말 많아요. 보면은 이렇게 세 칸 꽉 차 있던 거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꽉 차 있던 게 연어가 3만 500원, 광어도 3만 500원, 그리고 숭어는 26,000원. 이 정도면은 정말 저렴합니다. 왜냐면은 배달을 할 때 배달비를 따로 받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 3명이서 즐기기에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애 3명이면 안 되겠지만. 연어가요 살이 감질맛 나게 썰린 게 아니고 통통하게 썰려 있어요. 통통하게. 그래가지고 이 연어의 기분 좋은 기름기와 부드러움을 한껏 그냥 한 입 가득 느낄 수 있어요. 하나만 먹어도. 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어도 이게 회가 보통 이게 얇게 썰어 놓는 데가 많은데 저같이 이렇게 한 입에 다 놓고 무거우걱 하는 그런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허스키의 회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와. 집에서 그냥 전화만 때리면은 신선한 회를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전국으로 가야 됩니다. 맛있다. 쌈을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깻잎쌈입니다. 깻잎에다가 연어를 한 점, 두 점 올려서 와사비 살짝 올리고 그리고 쌈장. 자, 요것도 올려서 쌈을 회를 가득 넣어서 쌌어요. 입안 가득 풍족함을 느끼며. 근데 더 행복한 건 아직 한 줄밖에 안 먹었어요. 자, 이번엔 상추에다가 광어를 이렇게 올리고 한 점 더 올리고 쌈장 올리고 와사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야채랑 회가 둘 다 신선해 버리니까 먹는 순간 행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숭어 가겠습니다. 숭어는 초고추장에 찍어 보겠습니다. 숭어 초고추장에 딱 찍어서 올려주고 마늘도 딱 올려주고 와사비 살짝 올려서 이렇게만 싸 먹어야지. 채소도 막 종류별로 있고 하니까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어. 존맛탱. 와. 야, 여러분 여기 광어 있잖아요. 광어가 지느러미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보니까 이게 2층으로 돼있네. 가운데 줄이. 오, 지느러미가. 야, 광어 지느러미 요것도 맛있거든요 여러분. 요거 지느러미 요 맛 아시죠? 꼬들꼬들하면서 톡톡 터지는 거. 꼬들꼬들하면서 고소함이 같이 올라오죠. 와. 자, 그리고 얘네들을 뭐 연어에 광어에 숭어에 따로 이렇게 주문을 해서 즐기실 수도 있지만 같이 즐길 수 있는 세트도 마련이 돼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 광어와 연어가 250g씩 들어간 고백회 세트. 고백회. 그리고 세 가지가 다 들어간 조화회. 조화회는 한 2인 정도 시키시면 될 것 같고 한 3명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양을 좀 더 늘려서 난 널 사랑을 해. 안 돼. 세트 이름이 그렇대요. 사랑회.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드시고 싶다 하면은 허스키 모둠회. 그리고 저 같은 애들이 3명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씩 시켜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회를 거의 지금 3년 넘게 아무튼 오랜만에 먹어서 더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겁나 맛있어. 지느러미가 예술인 것 같아. 와, 지느러미가 또 이렇게 푸짐하게 들어있네. 그리고 요 숭어도 존맛탱. 자, 먹다 보니까 뭐 이제 한 칸씩밖에 안 남았는데 요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밥을 딱 한 그릇 가득 딱 때려놓고 식초를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설탕 약간 이렇게 넣어주고 혹은 뭐 한 꼬집 정도 이렇게 딱 넣어주고요. 잘 비벼줍니다. 한술 딱 푸고
와사비를 위에다가 톡 올려주고 연어를 간장에 찍어서 위에다가 딱 올려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먹으면은 한 입 가득 초밥을 행복하게 한 두 개씩 한꺼번에 먹는 기분이에요. 이거는 회 덮밥 아니죠? 회밥. 회. 초밥도 아니죠? 회밥. 야, 이거는 진짜 배달시켜서 먹으니까 집에서 뭐 회를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도 내 맘이잖아. 그쵸? 예? 아, 어떻게 먹어도 내 맘이지 뭐. 살짝 뻑뻑해질 때 이 배추에다가 쌈장 푹 찍어가지고 한 입 딱 해서 회 광고를 들어왔을 때 망설이지 말았어요. 왜 망설인 거니? 이렇게 맛있는데. 에? 4년 동안 잊고 있었던 회의 참맛을 알려줬어. 자, 이제 회가 진짜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다른 걸 한번 해먹어 볼게요. 야채도 워낙 신선한 게 오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재료를 사용해서 그냥 덮밥 만들어 먹으면 끝나요. 그냥 쌈채소들 이렇게 썰어서 넣어줘요. 초고추장도 요만큼 솔솔솔솔솔 뿌려주고 회를 올려줍니다.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세상에서 가장 푸짐한 회덮밥입니다. 딱 뜨면은 회가 막 두 개씩 들어있어. 막 요거 어떡해요. 회도 신선하고 야채도 신선하고 이건 그냥 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소주를 한잔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아쉽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숙성 회 배달 전문점 허스키와 함께 JJ 먹방 인생 최초로 회 먹방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회 광고를 저에게 믿고 맡겨주시고 또 보내주신 숙성 회 배달 전문점 허스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회가 배달이 가능한 지역은 여기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문득 회가 땡기는 날 생각 딱 나면은 바로 주문해서 시켜 드시면. 자, 그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게.